약 8개월 전에 모든 요원으로 칼빵하기라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 영상은 지금도 꾸준히 조회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귀한 시청자분들께 유통기한이 지난 영상을 보게 해줄 수는 없으니 신선한 영상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레이나로 칼빵해보려고 합니다만 이놈은 칼빵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간단하게 칼빵에 도움되는 스킬이 1도 없기 때문. 그나마 가지고 있는 눈총 스킬은 총에 부서질 수 있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건 가까이 접근하면 상대에게 보인다는 점. 그래서 그닥 도움되는 건 없고 굳이 이놈 들고 칼빵을 해야겠으면 대기하다가 칼빵하거나 무빙으로 총알을 피해가며 칼빵하시길 바랍니다. 녀석 마샬이냐? 두 번째로는 레이진인데 이놈도 칼빵이 그닥 도움되는 스킬은 없습니다. 이놈은 칼빵이 도움되는 스킬은 없어도 모든 스킬이 전부 데미지를 입히는 인간 병기니 당연하죠. 그래서 이놈으로 칼빵을 하려거든 뛰어난 동체 시력으로 QQ를 타고 날아가 칼빵하거나 그냥 등을 보인 놈을 주워먹는 게 편합니다. 이번엔 마기꾼 여자, 바이퍼입니다. 애초에 연막 캐릭터들이 대체적으로 칼빵하기 쉽지만 바이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부패, 굳이 깎아야 하는 체력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아주 좋은 패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야! 하지만 바이퍼로 칼빵을 하려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적을 보자마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연습해두면 남 연막도 자기 연막처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이놈들이 말하고 있는데 싸우네요. 어쩔 수 없이 이 싸움을 중지시켜야겠습니다. 싸우지마! 다음은 저의 영원한 파트너 브리치입니다. 모든 스킬이 칼빵에 도움됩니다. 중요한 건 성광탄이 있기 때문에 적의 눈을 가리고 칼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스킬과 궁극기로 적을 멍해지게 만들어 총도 못쓰게 만드니 이만큼 좋은 요원은 없을 겁니다. 늑대를 따라하라. 야 이 새끼야 뭐해!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제트 같은 빠른 이동기를 가진 요원들은 궁 맞아도 바로 튀어버리니 가급적이면 뚜벅이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야. 조용히 해, 어? 총 그만 쏴. 야 내 앞에 있는데? 야 내! 아 미친 떨어질게! 아! 야! 야하하! 내꺼지롱! 내꺼지롱! 다음은 언제나 재밌는 꿀잼 스톤입니다. 네 사실 말만 이렇게 했지 이놈은 칼빵에 도움되는 스킬이 딱 한 개뿐입니다.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예! 겨울배가 맛있단다. 아니 겨울배 옷도 안 입은 것보단 낫다. 그렇습니다. 연막조차 없는 요원도 있으니 감사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은근히 칼빵에 도움되는 스킬이 많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발로란트에선 적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놈은 정보 캐릭터다 보니 그걸 아주 잘합니다. 덤으로 덫이란 간이 연막까지 심지어 CCTV도 있으니 상대를 찾기 아주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이퍼로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전략적으로 대기를 탔다가 칼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다음은 세이지. 총싸움이나 칼싸움이나 벽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죠. 네, 벽 센스가 좋으면 쉽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적의 채팅을 잘 보십시오. A롱 싸움을 하자고? 그렇다면 A롱이 누군가 온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A롱 쪽 사각지대에 대기를 타다가 칼빵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안 오면 어쩌냐고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다음은 소바인데 얘는 도움될 만한 게 충격화살로 피를 깎는 거랑 음파화살로 적의 위치를 노출시키... 네, 그냥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요원은 쓰기 나름이라고 이놈도... 이놈! 체인버가 매우 건방지네요. 칼빵 전에 복수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버키니 쉐리프를 가진 체인버는 전진을 나을 수밖에 없겠죠? 대기 장소에 있다가 굳이 충격화살로 죽이면 능욕이 두 배가 됩니다. 자, 다음 게임. 앞서 말했듯이 소바는 도움되는 스킬이 없기에 칼빵을 하려거든 대기를 타던가 무빙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마침 여기 좋은 게 있네요. 아니, 옆집 게임에서 용도 나가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잘하다 보면 한 번쯤은 칼빵할 수 있겠죠. 다음은 스카이. 칼빵이 도움되는 스킬은 많지만 손이 빨라야 하는 요원입니다. 이씨! 그냥 대충 칼빵하려고 들면 엄청 쉽지만 저는 재미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대기 타다가 삥 먹이고 칼빵하는 건데 문제는 고개를 순식간에 돌리지 않으면 자기도 삥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요원보단 할만합니다. 아스트라는 즉석으로 칼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은 애초에 총싸움 할 때도 잠깐 멈춰서 별자리 까는 별에 살고 별에 죽는 놈이라 적이 지나가는 경로에 별을 깔아서 칼빵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별 두 개를 투자해서 끌당 멍해진 콤보로 한 번에 보내버리는 것이죠. 안녕! 오! 다음은 오맨. 이놈은 연막과 피해망상 둘 다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연막 속이 흐릿하지 않고 공갈빵 마냥 뚫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두 가지. 피해망상을 먹이고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아님 그냥 칼빵하던가. 근데 저는 말 안 해드렸던 세 번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칼빵하던가. 요루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즐겨하는 요원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순간이동기로 심리전을 할 때가 정말 재밌기 때문이죠.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루 국민 콤보는 순간이동과 동시에 성광을 던져서 소리를 지우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당해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요루의 순간이동기는 가까이 가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걸 눈앞에서 본다? 참으면 사람이 아니죠.
다음은 제트입니다. 슉! 스파이크 해체. 제트는 칼빵하기에 난이도가 은근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간 연막도 있고 이동기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정말 멋집니다. 나이스. 하지만 제트는 픽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칼 픽하는 연습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나온지 비교적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이놈은 칼빵하는 것보다는 당하는게 더 쉽다. 체인버는 칼빵에 도움될만한 스킬이 굳이 고르자면 저 로봇뿐인데 문제는 슬로우가 나한테도 적용되기에 부담이 큽니다. 그럼 어쩌냐고요? 뭘 어째, 그냥 억지로 칼빵이 하죠. 브릿지, 스카이랑 같은 척구대라 섬광탄을 가지고 있지만 컨트롤이 매우 어려운 KO입니다. 섬광탄이 엄청 느리게 터지기 때문에 저도 간간이 타이밍 실수를 해서 무클릭 투척으로 해야 쉽습니다. 하지만 색다른 인성질을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스카이랑 똑같습니다. 스카이보다는 좀 더 편할 뿐. 다음은 피닉스. 이놈도 칼빵하는 것보단 당하는 게 더 쉬운 요원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겨울은 추우니 뭐든 먹기 전엔 따뜻하게 데워 드시길 바랍니다. 피닉스도 섬광탄을 가지고 있지만 피닉스, 요루 같은 타격대의 섬광은 척구대 브리치, 스카이, KO의 섬광보다 1초 빨리 풀리니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갈게요. 네. 칼로만 처리하기 힘들다면 총으로 먼저 체력을 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씨 죽어 이씨 그냥. 마지막으로 킬조이. 정말 칼빵하기 힘들지만 성공만 한다면 정말로 재밌는 놈이죠. 왜냐? 킬조이는 기본 스킬이 다 도움 안됩니다. 하지만 한가지, 궁극기는 걸리기는 한다면 움직임을 봉쇄시키기 때문이죠. 킬조이가 칼빵을 노리는 요소는 대기하거나 궁극기로 적을 묶는 것입니다. 적을 묶은 다음 밑에다가 폭탄을 터뜨려보세요. 그럼 아주 재밌습니다. 밑에다가 폭탄을 터뜨린 다음 슬슬 죽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칼로 마무리하면? 이로써 모든 요원으로 칼빵하기가 마무리됩니다.